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. 옥 스윙 2021 스윙 편이 시작이 됐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비밀 샤프트 라인을 이해하라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. 오늘은요 그 두 번째 비밀 팔의 라인을 이해하라 시간입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. 네,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샤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됐건 간에 왜냐면 팔 길이도 다르고 숙이는 각도도 다르고 그러한 거에서 샤프트 라인을 만들고 무조건 돌아서 계속 공이 날아가도 돌리려고 노력을 하세요. 그래서 골프 스윙은 이 샤프트라는 이 골프 클럽이라는 것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뭘 그려야 되죠? 맞습니다. 원을 그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샤프트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손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. 자, 그럼 오늘은 팔의 라인을 이해하라 해요.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스윙을 할 때 그냥 샤프트 라인의 형태에 따라서 맨날 샤프트만 그려요. 이 샤프트가 그대로 라인을 타고 가는지,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간다고 해서 투 플레인이다, 원 플레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. 물론 팔의 각도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. 그런데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.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면 원을 만들 때 두 가지 라인이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레슨을 듣게 되면 아실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샤프트 라인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아래쪽에 낮은 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팔의 라인을 한번 보셔야 돼요. 팔의 라인을 보면 팔은 굉장히 수직적으로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팔의 라인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원의 모양을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데 약간 대각이긴 해요. 약간 대각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. 자, 다시 이 팔을 만들어 봅니다.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되겠지만 왼팔이 따라오기 때문에 오른팔이 펴고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럼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합니다.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보를 해요. 그러면 자, 이 샤프트를 무시하고 팔에 의해서만 딱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팔 실제로는 팔이 여기 있겠지만 접어지겠죠. 그러니까 더 뒤로 도는 이러한 형태가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선수들이 꿈쩍 안 하고 돌아가는 그 스윙의 특징은 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윙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샤프트 라인에 대한 분석을 해주죠. 근데 실제 선수들은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수들이라 하면 그들은 팔의 라인에 의해서 스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자, 봅니다. 우리가 볼 때 뭐 딱 하프 스윙 할 때 몸통으로 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런데 팔을 갈 때 저는 팔이 지금 어떻게 가는, 이 샤프트가 어떻게 가는지 관심도 없어요. 지금 눈 감고 팔이 이 위치로 올라가느냐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 팔이 저는 지금 팔만 생각하고 있어요. 팔만 팔이 그쪽으로 가느냐만 생각하는 거예요. 자, 팔 라인이 지금 수직으로 거의 떨어져 있으니까 이 라인이 위로 간다고 하면 이런 라인이 저는 만들어져요. 좀 더 유연하면 더 갈 수도 있고 팔이 길면 더 뒤쪽에 갈 수 있겠죠. 또한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자, 팔로 지금 샤프트일 때는 이러한 느낌으로 해서 겨드랑이가 딱 붙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지만 팔 라인의 위주로 스윙을 하겠다 그러면 거의 위로 올라가는 형태, 이렇게 해서 팔이 이렇게 이 각도로 올라가요. 왜 손이 여기 있었는데, 손이 이 정도는 있어줘야, 이 정도 라인에는 있어줘야 팔의 대각으로 원이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팔의 대각선을 연결을 해보면 팔이 이런 라인이라면 그러면 팔은 이런 식으로 스윙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른손이 이 팔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그럼 팔 라인으로 스윙을 해볼게요. 팔 라인으로 그대로. 저는 근데 분명히 힘들 거예요. 이런 식이 돼요. 그랬더니 벌써 저는 유연성이 안 돼서 그 위치까지 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. 그랬더니 지금 공의 구질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죠. 잘 아셔야 돼요, 이거.
내 공이 왜 낮은지, 내 공이 왜 지나치게 높은지, 그 다음에 왜 내 공은 휘는지, 왜 지나치게 내 공은 밀리는지에 대해서 답을 드릴 거예요. 이 상태에서 팔이 이 대각으로 올라가니까 샤프트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시고 팔 올리고 쭉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몸을 돌리게 되죠. 그러니까 어떠한 느낌을 보게 되냐면 볼의 직진성이 좋아지고 탄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팔에 의한 스윙을 하게 되면 이 느낌 자체가 샤프트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스윙보다는 업라이트한 형태가 만들어져요. 업라이트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선수라고 한다면 팔 라인으로 만들어내는 스윙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샤프트 라인으로 만들어내는 스윙을 하는 게 좋을까요? 맞습니다. 저는 선수라면 당연히 팔 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플레인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골프가 원하는 정말 안정된 딜리버리 능력을 해주는데 훨씬 더 유리한 스윙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러한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. 그 어떤 교습가도 샤프트 라인과 팔 라인에 의한 스윙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, 물론 원 플레인, 투 플레인을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셨던 교습가가 없을 거예요. 근데 앞으로는 누군가가 제 레슨을 보고 많이들 전파를 했으면 좋겠어요. 좀 알고 여러분들의 스윙을 편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숙제를 드립니다. 팔에 의해서만 올라가는 거예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샤프트 라인과 팔의 라인의 정확한 각각의 성격과 나는 어떠한 스윙을 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자, 보세요. 분명히 전편에서는 샤프트만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자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팔 라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위로 번쩍, 팔에 의해서 번쩍이에요. 샤프트당 헤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. 팔 이런 식으로 가서 피니쉬,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공을 절대로 치려고 하지 말고요. 그냥 여러분들은 이 팔 이렇게 해서 팔, 주로 이 왼팔 말고요, 지금은 오른팔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왜? 지금은 스타트가 되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레슨을 드리고 있잖아요. 지난 시간 샤프트 라인, 이번 시간 팔 라인, 어떤 것도 여러분께 답을 드리지 않았어요.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과제만 던져드렸습니다. 연습해 보십시오.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각각 어떤 골퍼에게 이러한 내용이 적합한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